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예. 일단은 좀 내부적인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바이오가 너무 떨어지는데요. 요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예. 뭐 대세 지장이 있을까요? 이것도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것 같네요. 예. 네, 어차피 개별 이슈에 따른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된 거라서요. 그 투자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죠. 누구나 다 하는 소리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코스닥 업종별인데요, 이게. 네. 운송 장비 부품. 왜 이게 마이너스 9%냐면 여기에 HLB가 들어가 HLB요. 잠깐만요. 예, 있어요. 그러네요. 네, 포함이 이게 바이오 네. 업종이긴 하지만 여기 들어가 있고. 왜 코스닥 신성장 여기도 또 보면 뭐 대부분 다 바이오 업종들. 그러니까 낙폭이 확대됐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저쪽이라는 거죠. 바이오 쪽. 반면에 네. 올라간 것들, 반도체, 네, 5G, 뭐 진짜 컨텐츠 이런 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원래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들이 많았던.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 초반에는 차익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좀 추리되면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 10시 좀 넘어서부터 갑자기 외국 그 해외 보도 쪽에서 미국과 중국이 잠정 합의했다. 휴전에 대해서. 근데 휴전에 합의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청산이 되고 다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시장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칭할 수 있는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휴전을 했다는 뜻은 뭐냐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는 뜻이에요. 네. 그다음에 지난번 5월 초에 합의가 됐던 초안 그게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만나서 법제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해결만 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를 좀 네. 지켜봐야 되는데 관련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관련된 중국도 보면 상해종합보다도 심천종합이 더 많이 올라가요. IT 쪽. 그쵸. 특히나 그 테마 쪽을 보니까 5G라든지 하웨이 관련주들 핵심주 쪽. 예. 이런 쪽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쪽에 일단은 미국, 중국의 상해종합이나 이런 쪽을 끌고 올라간 거거든요. 자, 그 말은 국내 증시에서도 예를 들어 코스닥 같은 경우 분명히 문제가 좀 있어요.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바이오 업종이 시가총액 상위권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반도체, 뭐 5G 같은 업종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동반해서 빠져버리면 일부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동반해서 빠지면 감사합니다죠. 근데 그 전까지는 네. 뭐좀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맞는 거긴 한데 일단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량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다 플러스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 위주로 해서 매물이 좀 초래된 거 빼놓고는 네. 코스닥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악재성 재료가 확산이 되면서 코스닥 망했다, 도망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관망은 해야겠지만, 일단 뭐라 그럴까요? 개별 이슈가 확산이 된 것이지, 이게 시장 전반적인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대체로 상승을 하고는 있잖아요. 네. 전기전자야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치고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LG이노텍을 비롯해서 여타 이제 그 관련된 종목도 치고 올라가는 것들 보면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낙관적인 전망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그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해서 반등을 줬던 게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이었었고요. 그게 이제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네.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개별 종목별 변동성은 커지고 있어요. 네. 지수는 딱 그게 왜 중간인데, 예. 그러냐면 그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많아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자그마한 이슈만 나와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 좀 챙겨 보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개별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뭐 우왕좌왕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크게 보시면 그래요. 미 연준도 금리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할 수는 네. 있겠지만 그래도 뭐 과거와 달리 긴축을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슈도 어느 정도 타결 기대감이 높아 있는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기초로 놔두고 나머지 이제 개별 이슈에 따라서 변화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